공들인 70년의 역사가 살아있고 앞으로 다가올 100년의 미래에 창조적 가치를 꽃피울 학교. 지성과 덕성을 겸비한 창의적 실천인 발굴. 국내 최고의 인문융합 생명존중대학교. 21세기 문화를 선도하는 아시아중심대학교 원광대학교를 만나봅니다. 지난 8일 원광대학교는 신입생들과 함께 힘찬 새학기를 맞이했는데요. 특히 동아리 모집일에는 학생들의 열정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각종 동아리의 열띤 홍보 경쟁 속에 저의 시선을 빼앗아간 동아리가 있었는데요.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노래하는 크루요. 노래하는 크루? 네. 아, 합쳐서 노크. 네, 노크. 아. 여기 공연도 다 하거든요. 저희가 원래 여기 중앙도에 되게 음악도리가 많아요. 이 동아리의 가장 큰 장점이 뭐예요? 트레이너가 있다는 거. 트레이너 있는 게 거의 저희 동아리밖에 없어요. 관심 있어서 오신 거예요? 아, 그래요? 노래? 생기 넘치는 캠퍼스 풍경에 어느덧 추웠던 겨울은 잊혀지고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학생들 개개인의 특성을 지원해주고 인재를 키워가는 원광대학교는 1946년 재단법인 원불교에서 유일학림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됐습니다. 5년 후 1951년 원광초급대학으로 개편하였고 53년 원광대학교로 승격했으며 1965년 학교법인 원광학원을 설립하였고 71년 종합대학으로 개편된 역사가 깊은 학교인데요. 원불교의 교육 이념에 맞춰서 설립된 학교로서 국내에서 거의 이 모든 학과 전공 영역을 보유하고 있는 종합대학입니다. 또 우리 원광대학교의 제일 강점이라고 한 것 중에서는 인문학적 전통이 굉장히 강한 대학입니다. 원불교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대학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종교와 관련된 철학과 관련된 인문학적 전통이 깊은 학교로서 또 우리나라 문단에서 가장 많은 문인을 배출한 대학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약학대학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의치약 계통의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는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국가와 인류 발전에 필요한 학술이론을 연구하고 도의를 실천하며 사회에 봉사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원광대학교. 그 학교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학과를 소개합니다. 미래 사회에 걸맞는 인성과 지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학과. 바로 소방행정학과입니다. 이 차에 재원한 27m, 약 27m 그러면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면 필기는 물론 체력 단련도 교과 과목에 넣어 대학을 즐기면서도 소방 공무원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이러한 교육 시스템 덕분에 전국 65개 소방학과 중 최대 공무원 합격자를 배출한 학교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높은 데 올라가니까 많이 무섭기도 했는데 한번 해봐서 다음에 현장에 나가게 된다면 많이 이번 경험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학생들은 현재 구급 공무원 또는 간부 그리고 시설 기타 관련 소방 시설 업체에서 많은 저희 졸업생들을 배출하여 봉사하고 창의적인 공무원을 배출하고 미래 사회에 적응하는 능력인 대항의 목적을 가진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대학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소위 문화를 바꿔가고 사회를 바꿔가는 중심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학교는 적어도 21세기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이걸 생각해서 그 변화에 선두에 서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21세기 문화인재를 키우는 인문융합 생명존중대학.
아시아의 중심대학교 원광대학교의 꽃 피울 미래를 기대해봅니다. 네, 21세기 문화를 선도하는 아시아 중심대학 원광대학교의 소방행정학과를 만나봤는데요. 스튜디오에 원광대 소방행정학과 양기근 교수님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양기근 교수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제가 실습 현장에 직접 다녀왔잖아요. 네네. 아까 VCR에서 사다리차 보셨죠? 아, 맞죠. 진짜 높이 올라갑니다. 제가 직접 갔다 왔는데 네. 정말 아슬아슬했어요. 그런데 화재 진압과 관련된 교육 말고도 배울 게 정말 많다고 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배우게 되는지 설명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말씀하신 대로 화재만 진압하는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요. 최근에는 119 구조 구급, 그다음에 다양한 생활 민원 처리, 네. 그다음에 화재 조사, 소방 특별 조사, 그다음 위험물에 대한 인허가 업무, 그다음에 근래에 강조되고 있는 소방 안전 교육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우리 주위에서 빈발하고 있는 재난안전, 국가재난안전관리 업무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사실 지난해 말에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직업 1위가 바로 소방관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국민에게 신뢰받는 직업을 잘 해내려면 교육 목표도 좀 남다를 것 같아요. 어떤가요, 맞죠.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방관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직업 1위로 나와 있죠. 네. 또 미국의 셀러리닷컴이라는 조사 기관에 의하게 되면 네. 소방관은 그 많은 직업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직업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매력적인 직업인지 궁금하시죠? 네. 저 진짜 궁금해요. 네. 소방관은 희생 봉사 정신과 또 우리들이 좋아하는 매끈한 네. 몸매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 그럼 저는 안 되겠네요. 충분한 자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는 신뢰받을 수 있으면서 매력적인 소방관을 양성하기 위해서 첫째, 전인적 인성 교육에 신경을 쓰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봉사하는 창의적인 소방관. 그다음 세 번째는 미래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교수님, 소방행정학과가 다른 대학교에도 있다고 들었어요. 혹시 원광대만의 차별화된 전략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교수님들은 학생들을 단순히 학생 한 명으로 보지 아니하고요. 부모의 입장에서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대학이 위치하고 있는 익산소방서, 그다음에 전북소방체험관, 네. 그다음에 소방 관련 산업체에서 이론뿐만이 아니라 실습을 겸비하는 교육을 하고 있고요. 동기부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에 선배와 후배와의 멘토 멘티, 그다음에 이제 전공 지도 교수님들의 심층 상담 등을 통하여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겠습니다. 맞아요. 이 멘토 멘티 시스템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그럼 교수님, 이 학과 학생들은 졸업하고 다들 소방관이 되는 건가요? 네, 저희 학과에 들어온 학생들은 대학 들어올 때부터 소방관이 꿈인 학생들이 90% 이상이고요. 따라서 졸업할 때쯤이면 한 50%가 소방관이 됩니다. 그 이유는 소방관 시험에 있어서 공채 시험도 많이 보긴 하지만 저희 학과와 같이 소방 관련 학과를 나오게 되면 그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채용 시험이 있습니다. 네. 또한 군대를 의무소방대원으로 갔다 오게 되면 또 의무소방대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채용 시험이 있죠. 네, 그 외에도 저희들은 뭐 소방설비, 소방시설, 네. 위험물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서 소방산업체로도 최근에는 많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네. 시험일이 어떻게 되나요? 네,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는 2004년 첫 신입생을 받은 신생학과입니다. 네. 그래서 역사가 짧은 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연소 소방간부후보생 합격, 그다음에 2011년 이후로 의무소방대원 전국 최다 합격, 네. 2016년 3월 현재 네. 450여 명의 졸업생이 배출되었고요. 네. 그 450여 명 중에서 213명이 소방공무원에 합격함으로 인해서 47%의 순수 소방공무원 합격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산업체 취업률까지 합치면 70%가 넘고요. 와, 멋집니다. 진짜 앞으로 현장에서 열심히 뛸 학생들을 또 생각해보니까 스스로 정말 제가 더 든든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오늘 자리를 빛내주신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양기근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